오늘 뭐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지수는 0.18%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닥 쪽이 0.72% 강세. 그리고 지금 미국장 선물이 뭐 거의 1% 가까운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도 어제 강세 이후에 오늘 뭐 보합권에서 혼조세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이제 뭐 들어 올려줄 힘만 남은 거죠. 어제 야간에 그 시황 녹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야간 시황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감 이후에는요, 장중에 올려드린 에코프로 한번더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야간 시황 잘라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별도로 해놓은 부분, 그 부분까지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 방송을 위주로 계속 이제 뭐 올려드리긴 할 텐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에코프로에 또 어제 야간 교육에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지금처럼 탄력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와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위에 보시면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 공식 홈페이지 이걸 누르셔도 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주식 투식형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유튜브로도 오세요.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십시오. 이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겠죠. 자, 홈페이지로 오시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사이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가격을 인상을 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직원분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요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거 빼버리면 되죠. 요거 저거 빼주세요. 요거 앞에 거를 빼주시고 요걸로 이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뭐냐면 2,400포인트 돌파 기념 이벤트입니다. 원금 회복의 절호의 기회, VIP 이벤트 이렇게 해서 VIP 1개월 165만 원, 2+1 330만 원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바꿔놓고 아직까지는 돌파를 안 했으니까 결제창 안으로 들어가시면, 결제창 안으로 들어가시면 요렇게. 아직까지는 인상이 안된 걸로. 인상되는 순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VOD를 같이 드리는 거니까 맨 앞부분 거 빼세요. 요걸 그냥 냅두세요. 요걸로 두 번째 페이지를 메인으로. 두 번째 페이지에 요 기준에 안에 내용에 VOD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VOD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은 불기둥마스터님 종목군들이 뭐 날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마스터님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원 플러스 원 99만 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99만 원을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VOD를 드립니다. 올해 찍은 VOD예요. 그래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께만 이 VOD를 드릴 건데 VOD 정상적으로 판매 가격이 지금 그 티몬하고 그리고 어디죠? 쿠팡하고 이런 데다 등록이 돼 있어요. 쿠몽 티팡 등록된지 확인해 주시고요. 등록 안돼 있으면 다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돼 있는 부분에 1개월 원금 회복 VOD 결제하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VIP 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VOD를 드리는 걸로 해놨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불기둥 마스터님 2,400포인트 넘기면 불기둥 마스터님도 110만 원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뭐 할인하고 뭐하고 다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죠.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 BM의 문자 마지막 문자까지 싹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에코프로 BM의 문자는 4통이 나갔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이전에 긍정적인
가격에서부터 다 들여다봤겠죠. 그리고 어제도 뭐 어차피 편입 기준을 잡았으니까. VIP방으로 오시고 VVIP방으로 여기도 일단은 10% 가격 인상이 있을 겁니다. 2400 돌파할 때 10% 지금 2370포인트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주에 내일이라도 당장 2400 공방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인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일 가격 인상되고 난 다음에 어제 가입할 걸 요 후회하지 마시고 수익이 목적이시죠. 분명하게 수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시고 지금 전화하시면 이제 우리 직원분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방송 끝나고 전화하시면 아마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종목 상담이라는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이닉스, 기아, LG이노텍,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이 종목군들은 이제 내일 아침에 기준에 내일 아침자 기준에 종목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침 방송에 종목군들을 쭉 설정을 해서 드리겠죠. 이렇게 요 종목군들이 19일이고 이거는 왜 이걸 19일자로 넣어놨지? 34회차 무방 제가 잘못 꺼내놨네요. 자, 그래서 35회차 무방을 끝내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여러분들께 이제 야간 교육할 때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KB금융도 긍정적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바꿔서 올려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박셀바이오를 여기다 껴서 올려드렸나요? 하여간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자 방송 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방송이 되는 방송 원고의 기준입니다. 설정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인데 요거를 지금 다시 써놓을게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렇게 해서 요 세 종목이 요겁니다. 세 종목이 그죠? 보이시죠? 7월 20일자에 공략하셔야 될 종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서 이제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녹화 뜰 때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때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에 세 번째 요 기준은 뭐가 되죠? 기아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뭐가 됩니까? 요게 LG이노텍 과도하다 지금 과도하다 애플발 영향으로 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전망치가 부담스럽게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근데 결론은요 그날이 바닥이고 그날부터 해서 20%대 폭등 랠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황 부분은 어제 거 참조하시고 장이 이렇게 좋은데 약법으로 끝났지만 글로벌 증시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요.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화면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주식 투시경 요 공간에 3989로 바꿔서 가져갈 거예요. 원고를. 그렇게 돼 있고 개장전에 이렇게 종목을 계속 올려드렸고 항상 변동성 종목 까지 수익 범위가 창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18일 날 이번 주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18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이 오늘 기준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전일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 전일 하이닉스 금요일과 전일 5% 수준 5% 이상 뭐 등락 범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현대차가 멋진 모습 보여줬죠.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4%대 등락률이 이틀 연속. 에코프로는 뭐 13%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일 날 뭐 보시면 대덕전자, 삼성엔지니어링, KB금융,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LG전자, 삼성전자, DB하이텍 이런 종목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박셀바이오의 상한가 일동제약이 23.56% 폭등, 일동홀딩스의 19.59%, 휴마시스, KGTS, 현대로템. 어마어마하죠. 오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화면을 좀 제대로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렸어요. 이왕이면 이거 안 잘리게 딱 캡처를 해줘야지. 19일 날 나오게.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거죠. 나머지 이제 뭐 다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한국항공우주 뭐. 그리고 개장 전에는 아침 방송에 이렇게 올라갔고 개장 전에는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박셀바이오 300만 주. 19일 기준에 에코프로가 가장 우리로서는 값진 등락률이었어요. 20% 비중 꽉 채웠고 기존에 15% 채웠고 오늘 추가적으로 편입을 했고 신규 편입자 부분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서도 20%까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의 문자가 나갔어요. 네 번의 문자가. 현대로템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한국항공우주도 이틀 연속. OCI하고 하나솔루션이 좀 아쉬워요. OCI하고 하나솔루션이. 아쉬운데 어제도 이제 야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이고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긍정적이었고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LG와 기아, 모비스, 현대차, DB하이텍. 지금 DB하이텍도 아름아름 계속 잡아가면서 계속 조금씩 그 고점을 조금씩 높여놓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대단하죠.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이 그 종목군들의 흐름도 오늘 뭐 기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아를 가지고 나는 그 친구가 방송을 좀 잘할 줄 알았어요. 우리 제가 알기엔 제 또래인데 증권사 뭐 투상으로 있다가 뭐 저쪽 케이블 쪽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세요. 그래갖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 실력 있나 했는데 뭐 쓰레기더라고. 이야 기아가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방어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기아는 급락으로 연출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아를 다 팔아라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펀드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남의 거 훔쳐다가 그냥 뭐 실적 좋아 이 정도 코멘트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무슨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를 최근에 흐름에 맞는 테마주라고 그냥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라이브 방송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실시간 참여하시고 계시던데 누가 좀 질문을 하면은 거의 뭐 쌍욕을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 그렇게 뭐 마이크를 켜놓고 그렇게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됐건 뭐 한동안은 그 친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를 팔라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논리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피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은데 뭐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대살 구간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짓고 나면은 뭐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막연한 그런 거 말고 명확한 거에 대한 근거. 자동차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한 직원분들은 내일 기준에
자동차주들의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확인해서 정 의원님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HPSP라는 종목 15일 날 신규 상장했죠. 그날 뭐 200 2만 5천 원짜리 종목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잘 상장이 됐어요.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운도 좋은 거죠. 그 업체가. 그 금요일날 폭등이 나왔잖아요. 반도체 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 폭등, 월요일에도 또 추가 폭등. 그래서 HPSP가 조금 이따 또볼 건데요. 신규 상장했을 때는 종가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라는 게 신규 상장했을 때 동시효과 설정 가격이 공모가 2만 5천 원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플러스. 그리고 월요일날 추가 플러스, 그리고 화요일날 폭등. 추가 폭등이 나온 거예요. 24%까지. 근데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간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도 잡아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차익 실현까지. 아, 뭐 대단합니다. 불기둥 마스터님. 신풍제약에 대한 전략 잡아드렸고 내일 한번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야 내일도 올라갈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된다라는 거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S 글로벌은 시가총액이 주가 올라와서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벌써 이미 이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죠. 여러 종목에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수익 종목, 문자까지 발송되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다 보니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예쁜 국내님이 GS 글로벌입니다. 라고 설정을 잡아주시게 되십니다. 박셀바이오, 또 일동홀딩스, 휴마시스, 일동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일동제약은 7% 깨져내려고 하고 끝났어요. 시간에서 3% 더 밀렸습니다. 이런 변동성 부분을 완벽히 이겨낼 수 있는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 위험해요. 같이 움직여서 실질적인 수익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없으면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기술적인 대처를 해야 될 종목은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확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OCI,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군들이죠, 사실상.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챙겨질 수 있는 수익입니다. 일동제약, HLB, 신풍제약,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은 뭐 좋습니다만 일단은 변동성의 크기가 버겁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짜리의 변동성 교육 종목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뭐 하락률 기준이 고점 대비해서 현재 기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넣어놓죠? 응? 화날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수정도 안 하면서 이렇게 넣나요? 어제도 수정도 안 하고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넣어놓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을 해서 넣어놓던가. 이걸 왜 수정도 안 하고 이렇게 넣지? 이게 오늘 건가? 아니잖아. 오늘 거 이렇게. 에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 넣어놨으니까 세개다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황을 한번더 들으실 수 있게 되고, 간단하게나마 시황 잡아드릴게요. 깜짝 놀랐네. 다우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반등 탄력이 추가적으로 나와줬는데, 15일까지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29.7일 뭐 이렇게 다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18일 우리나라 기준에 18일 월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요일 날 종가의 기준이고요. 유럽도 금요일 종가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가격 방어력이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 좀 이따 보시면요. 니케이의 엔화가 평가절하가 다른 데보다 10% 이상 평가절하가 돼 있어요. 20%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늘 빠진 게 그쪽에서 커버돼. 무슨 얘기냐면은 각 국가의 시가총액을요. 달러화로 환산해서 시가총액 순위라든가 등락률을 표시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감안했을 때 니케이 지수는 20% 수준의 조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 기준에서 이제 15일 기준에 달러 인덱스가 108.468이었고 그리고 평가 절하돼 있는 부분 이거 잘못 써놓은 거야. 잘못해 놓으신 거야. 이거 우리 직원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엔과 일본의 엔과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할때 엔달러냐 달러엔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엔달러와 달러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과 달러원 환율이 달라요. 한국의 원화의 기준에서의 그 환율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절하의 기준이라고 써놨잖아요. 평가 절하. 달러 대비 평가 절하. 이렇게 해서 밀려 있다. 이 기준입니다. 이거 다 그렇게 고쳐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다 뜯어 고쳐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냐, 달러원 환율이냐, 다르죠,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은 1엔당 달러가 얼마냐, 1달러당 엔화가 얼마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시한 부분에 원달러 환율의 기준 그런 부분도 이제 다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이건 뭐 나중에 시간 될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제 뭐 이거 작성하신 분은 그 우리 직원분은 또 그걸 배우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기준이 어느 게 기준인지. 1엔당 달러의 기준이냐 아니면 1달러당 엔의 기준이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가려면 단순하게 가려면 달러당 얼마나 약세를 떴느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달러당 얼마나 약세를 떴느냐. 그래서 달러당 저렇게 약세를 떴는데 현재 시간 기준 106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106 지금 535라고 표시돼 있는데 106. 지금 현재 기준은 442. 작성보다 작성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여긴 마이너스를 빼먹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넣어드릴게요. 지금 넣어드릴까요? 까먹지 않고.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됐네요. 대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휴, 칸 길이가 좀 달라졌는데 나중에 이거 수정해 주세요. 칸 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엔화가 여타 국가들보다 평가 절하가 심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는요, 뭐 통화 수업 얘기 나오고 뭐 1,300원 넘겨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윤정도가 항상 얘기했잖아.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 계실 때 하나 까먹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무료방에 카톡방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 맨 위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쭉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6월 29일 날짜 아주 오래전의 날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래전 날짜여도 뭐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보셔서 시청하셔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더보기 보면 있죠. 항상 그 공지사항 넣어놓고 시간 될 때마다
당일 걸로 다 올려주세요. 수정해 주라고 그러세요. 담당자한테. 이해되시죠? 당일 걸로. 그렇게 해서 변동률이 나와서 기아다. 그럼 기아, 뭐 현대차다. 그럼 현대차 이렇게 동영상을 공지상에 넣어드리니까 다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실 수 있는데 밑에 내용이 더보기 눌렀을 때 내용이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걸로 다 바꿔드리라고, 바꿔 올려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래봐야 뭐 한 10종목도 안 되니까 복사해서 컨트롤 뭐 C 해서 컨트롤 V인가요? 갖다 붙여놓으면 얼마 안 걸리니까 다 수정 다 해놓으라고 그러세요. 매일매일. 국내 증시의 약세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동성은 확장되지만 빠르게 회복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를 미리 해두시고, 수출입 동향 지금 얘기 쏙 들어갔죠. 시장 반등 나오니까 윤종두가 명확히 해석해드렸잖아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수출입 동향 아무런 문제 없다.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치 수출 부분이 설정이 됐다. 그 내용 다 말씀드렸고, 뭐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현재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 시장에 대처를 해나가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발 이 좋은 장에 혼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함께 수익을 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시황은 더 길게 하진 않을게요. 일본 증시의 강세는 엔화의 평가 절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코스피지수의 경우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지 세다.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 자체가 지금 뭐 15일 기준에 36%였고 18일 기준에 37% 그리고 19일 기준에 37.13%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수가 주가가 강세를 띄지 못하면, 이들의 주가 강세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럼 시장의 지수는 움직이지 못해요. 오늘은 금요일과 월요일에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만 10%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틀 만에 10%씩 올라왔잖아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그런 폭등이 나왔으니까 하루 정도 뭐 약밥에서 쉬어가고 내일은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뭐 미국 강세인데. 그들이 쉬어가는 구간에 오늘 같은 날 전기전자 업종이 12포인트를 뺐는데 나머지 업종에서 강세를 띄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과 월요일날 전기전자 업종이 폭등 나오면서 지수는 땡겨놨는데 못 오른 종목이 많아요. 못 오른 종목이 많았죠. 많았는데 그 못 오른 종목이 오늘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도 이제 뭐 시장 지수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죠. 지수가 가야 나머지가 쫓아올라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빅스텝 부분 뭐 7월 10일 또 13일 다 말씀드렸어요. 해석해드리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19일 기준에 이제 그 상승하락 종목 마이너스이지만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 누구 덕분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그동안 강세를 띄워줬기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에 시장 지수를 땡겨줬기 때문에 그 지수에 맞게 종목군들이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내준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지금 오늘 요 자료 부분들을 일단 먼저 올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자료 부분 종목별로도 그렇고 자료 부분 다 받으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보시면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35번째 기준, 그리고 어제 야간 교육 자료 뭐 다 이렇게 다 올려드릴게요. 최근에 링크까지 드릴게요. 뭐 드릴 거냐면 일단은 한번 봅시다. 가장 뭐 최근 것까지 다 해서 올려드려야 되니까 회원 후기도 있고 기아 조금 이따 한번 올려드릴 거고 오리온도 대단해요. 사실 오리온도 그리고 주말 주식구조대 주알투 아카데미 주알투 아카데미가 대박이죠. 주식투시경 6월 30일 기준에 오늘 거하고 어제 거 그다음에 주알투에 주알투 보시면은 시황까지인데 뭐 주알투도 너무 멀어서 7월 2일자 기준 정리해놓고 어제 거 오늘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 일단은 어제 오늘 거 올려드리고 어제 야간 교육했던 동영상 링크를 먼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벽탁이라고 그러나요? 쭉 돌려보시면서 뭐 들여다보세요. 어제 이제 야간 교육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맨 밑에 쯤에 야간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야간 특별 교육 7월 18일자 요 부분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18일자의 기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것도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방송 부분을 중복해서라도 보시면 돼요. 그날 그날 하루짜리로 끝나는 방송 내용들 그렇게 설정해 드린 건 아니니까 중복된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같이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군들 뭐 교육용으로 그 설정해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불기둥 상한가 따라잡기 유튜브 방송 참여 그렇게 해서 땡땡땡땡으로 일단 올려드려야겠다. 요거 좋은 방법이네. 뭐냐면은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땡땡땡땡 땡땡땡땡 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불기둥 따라잡기 땡땡땡땡 여기가 땡땡땡땡이었죠? 여섯 글자, 다섯 글자 그리고 두 글자 땡땡땡땡 그렇게 하고 별을 갖다 붙인 이렇게 해서 방송 참여하세요. 그러시면 저 종목이 이제 궁금해서 또 오시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고 그리고 교육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알테오젠이 오늘 4% 움직였네요. 언제적 알테오젠인가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또다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빠르게 올라와 주기를. 그 다음에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까지 다섯 개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든 진단키트 쪽에 기준이 돼요. 이게 빠르게 정상적인 실적이 잡히는 종목군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내일이면은 시가총액 장중 기준에 또 종가 기준에 10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내일 또 들여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는 계속 물량을 잡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지금 시가총액 13위에 코스닥 시가총액 13위에 놓여졌는데 내일은 무조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밀리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LG화학의 지분이 많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어찌 됐든 지분 가치 평가 부분에 훼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력으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적의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차별화가 돼 있어요. 실적의 기준에서 당연히 돌려야 되고요. 현대차와 네이버의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또 SDI, LG화학까지 시가총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게 순서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현대차와 LG화학이 5, 6위. 그리고 나서 이제 4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기아도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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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 올라와야죠. 현대모비스가 2021년 1월 초순에 시가총액 10이었어요.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10이었습니다. 빠르게 재탈환 해야죠. 너무 많이 미끄러졌는데.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어요. 점상 갔네, 점상. 그죠? 대단합니다. 모아데이터. 뭐 점상. 모아텍도 있고. 근데 우리는 거래대금이 수반된 종목 위주로 본다. 그 신풍제약,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좀 오늘 눈에 돋보여요. GS글로벌,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져 있고. GS글로벌 이제 또볼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여기 있는데 박스를 안 쳐놨네요 우리가. 그리고 신풍제약, 에코프로, HPSP,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무지하게 밀려 있었네요.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위아의 변동성도 3% 수준까지 나와줬네요. 대주전자 재료, PI 첨단 소재. 오케이. 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34개 종목으로 어제보다 한 3개 종목이 더 늘어났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그랬죠? 일동제약의 저러한 변동성을 감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의 경우는 진짜 내가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 이외에는 접근 범위 가져가시기 어렵습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막셀바이오의 변동성하고 신풍제약의 변동성을 내일 한번 또 들여다 보시죠, 뭐.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HPSP도 또 들여다 볼 거고요. 현대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볼 거예요. 그리고 기아. 그런데 그 코스모화학 부분이 거래대금이 일단은 500억 정도 나와줬어요. 20위 안에는 안 들었는데 거래가 터질 수 있단 말이죠. 뭐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던 종목이고 65만 8천 원을 장내 매수를 통해서 65만 8천 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막 터진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거래가 실린다면 볼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추세 매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 밑에다가 코스모 화학을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우리는 연인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코스모 화학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압박님 같으신 경우가 작년에 OCI의 수익을 좀 내시고 그러니까 저보다 매매가
월등히 원활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 한 4년 되셨나 그래요. 그때 이제 적절하게 고점에 차익 실현해 주시고 또 재편입해 주시고 저는 이제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서 이 종목이 이래이래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들으신 분들께서 실질적인 매매 기준을 잡으시고 뭐 당연히 제가 매수 매도 사인을 다 잡아드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뭐한 종목 두 종목만을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수십 종목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적절한 범위에서 적절한 차익 실현을 이렇게 잡아내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뭐 서로가 좀 편안해지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윤정두가 누군지는 좀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십시오. 그럼 윤정두가 나와요. 수익률도에 8차례 우승한 전문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35년 주식을 했다 말만 다들 하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권카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윤정도는 지금 53살이란 말이에요. 53살인데 35년이니까 18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한 거죠. 그때 뭐 지금처럼 매매를 할수 있었겠어요? 없죠. 87, 88, 89년도 올림픽 그 열풍 광풍 때문에 1000포인트 넘길 때 하도 뭐 1000포인트 얘기 나와서 증권사도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쫓아다녀서 이렇게 뭐 거기서 계좌 개설을 우연찮게 하고 이렇게 한 거지 지금처럼 뭐 HTS, NTS가 어딨어요. 그때는 진짜 모는 종이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차트 만들어서 매매를 할 때입니다. 마스터즈 리그 1위 기준에 7,681%로 1위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은 저 고객분들 전체 수익이 아니라 제 개인 계좌 수익이 76배가 나왔다는 거고 76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8명이 아니라 11명. 그리고 이렇게. 저게 ELW 도서에 또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아, 뭐 그때 행복했죠. 그리고 2016년도에 SBS CNBC 지금은 SBS 비즈예요. 수익률 대 대신증권하고 이제 실전투자대회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한용이에요. 이 녀석 아주 못된 것만 배워 나가가지고 어려요 아직도. 이제 한 서른 됐나? 서른 서른이 넘었구나. 2016년도니까 7년 6년 됐으니까 한 서른 한 세네 살 두세 살 세네 살돈 무지 벌었죠. 왜냐면 마케팅 여러분들 맨날 스팸 뭐 온다 하는 거 TM만 200명 돌렸어요. TM만 200명. 그러니 뭐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게뭐 있어. 어찌됐건 그 CNBC에 넣어주고 방송을 넣어줬는데 수익률 대회 뭐 정상적인 실전 투자 대회 1위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BS, CNBC에서 했던 전문가 40명 데리고 했던 그 수익률 대회 1위했다라고 거짓말을 타이틀로 넣어놨죠. 그 1위 부분은 윤정두가 그 당시에 40명 중에 이제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몇명 있었죠. 그 연구원들 계좌 개설해주고 수익을 만들어줬죠. 대형주 기준에서. 그렇게 돼서 나온 수익률인 거고, 실질적인 수익률 1위는 윤정두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라는 타이틀로, 3개월인데, 아니에요. 3개월이 아니라, 이때 1개월 정도 저는 매매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형 가치주로 누적 수익금 1위, 적중률 1위, 그렇게 된 겁니다. LG화학, 삼성전자, N소프트 이런 종목으로도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항상 2000, 뭐 2000년대 이전에도 항상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에서 그 케이블 TV 방송 가장 오래 한 사람 윤정도예요. 99년부터인가 2000년부터 한국경제 TV에서부터 이토마토 라디오 개국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 사이트나 포털 다음 증권 애널리스트 이런 부분은 전부 윤정두가 다 대장을 했던.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벤트 기간에 참여하셔서 계좌 수익 잡아가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제 종목군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요거를 낱장 파일로 한번 또 끊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전부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다 잡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에코프로 오늘 장중 내내 그 녹화된 부분 영상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에코프로 영상 녹화를 해드렸는데, 이 공지사항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 맨 윗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뭐 45분뿐이 안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료 회원님들은 원본 파일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업로드 시키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이때 녹화할 때에도 84,000원이었어요. 녹화할 때도.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이게 녹화 시간이 30분을 녹화했는데, 하루 종일만 30분 녹화하고 문자 발송 내역은 다시 보여드리고, 지금도 오늘도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 하면서 18일 기준에 77,600원, 오늘 9만원 찍었어요. 하루 만에 거의 뭐 하루 만에 12,6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하루 만에 뭐 수익률이 15% 이상. 또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2,000원, 83,900원, 또 얼마? 85,900원까지도 편입의 기준. 응? 그 신규 편입자도 20% 꽉꽉 다 채우는 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응? 신규 추가 재편입이 다 된 거죠. 요 내용들을 차트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응? 만들어가면서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5분봉, 뭐 월봉, 일주월봉, 매직계산기, 예? 그러는 사이에 8만원대, 예? 83,700원, 어? 저러한 그 그림들, 30분봉에서의 저 흐름, 저 흐름의 기준들 전부 다 잡아드렸잖아요. 차익실현이 아니다, 중립이다, 초록색이다.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막, 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막 3,000주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요, 마이너스까지 아마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형성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수급 매수로 전환되고 주가 들어올리고, 약보합 마이너스 1%대 2% 가까운 수준에서부터 들어올려서 13%까지의 그 강세를 나타내줬다.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응?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죠. 에코프롬 맨드에 놓여져 있는 거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한가 종목 리스트 박셀바이오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박셀바이오입니다. 응? 박셀바이오의 기준에 어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했어요. 그럼 개장 전부터 올려드렸던 내용이니까 이 박셀바이오도 결론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 부분 여러분들께 전략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까지 전부 다 전략을 잡아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박셀바이오 짜자자자자자잔 잠시만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부분 그리고 동영상 부분도 보셔야죠. 오늘 동영상은 추가적으로 영상을 잡아놓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박셀바이오 상한가 종목에서부터 박셀바이오의 텍스까지 오케이. 박셀바이오 부분에 텍스 전략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참조하시고 텍스 전략이 아니라 동영상 전략. 그래서 박셀바이오 동영상 전략은 어디서 보신다고요? 여기서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르시면 이렇게 신풍제약 그 밑에
박셀바이오 녹화가 3개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보시고 오늘 개장 전에 기준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을 설정 잡으시기 위해서는 맨 뒷부분에 이제 맨 뒷부분은 아니고 에코프로 바로 앞에 신풍제약이 있어요. 신풍제약에서 차분하게 들으시면 돼요. 박셀바이오의 이 거래 대금이 이게 1000억이거든요. 1000억, 1500억. 1500억 터지고 상한가 간 거예요. 잡을 수 있었느냐? 개장 초에 다 잡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거래 대금 우리나라 2위. 개장 초부터 거래가 바바바바바바바바방. 그래서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신풍제약 보시면 한국 파마 박셀바이오 차트가 또 나옵니다. 박셀바이오. 개장하자마자 불교동 마스터님이 또 설정을 해주시고 15%까지 급등 나왔죠. 그럼 진짜 매매가 원활하시면 따라붙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5분봉이에요. 20분 동안 올라간 거라서 충분합니다. 그러나서 꺾이자마자 전량차익 실현이죠. 이런 애들은. 응? 퍼센테이지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박셀바이오의 거래량이 650만 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의 기준 80%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잡아놨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교육 받으셔야 돼요. 응? 지금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저도 미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응.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70%인데 오늘 거래가 터져 있는 경우는 오늘 거래량의 80%. 그러니까 전 거래일의 80%의 기준을 이 길에 거래대금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8에 48. 그 다음에 5,8에 40. 그러면 520만 주니까 그냥 명목 거래량 500만 주 이렇게 설정해도 무난합니다. 500만 주. 추가적으로 박셀바이오 내일 기준에 500만 주예요. 그 팍생제TV 아침 방송 내일 아침 방송에 보시면 박셀바이오 500만 주라고 분명히 칠판에다 써놓아 드릴 거란 말이에요. 확인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 기준에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7%까지 미끄러졌어요. 근데 일동제약 보시면은 계속입니다. 계속. 변동성이 뭐 계속 확장돼 있었어요. 우리도 마지막에는 좀 낭패를 봤는데 일단 손절을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재편입. 그 재편입이 더 위에서 잡히더라도 기계적으로 손절할 때는 해야 돼요. 어? 냅뒀더니 야 냅뒀더니 다 돌아오는데 왜 이거 두세 달 기다리라고 그러지? 어? 두세 달을 못 기다려서 이걸 정리시키니? 아니야. 이런 거 자칫 잘못 가져와서 냅뒀더니 패가망신하더라.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일동제약 들어왔을 때 마지막 남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대부분 이제 다 고점 찍고 다 그 지하실로 내려가 있고 마지막 남은 일동제약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앞전에 보시면 이제 이 39,950원 불기둥 마스터님이 7월 10일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근데 시초가가 37,900원이었고 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39,000원대 정도면은 다 편입이 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되셨기 때문에 예, 불기둥 마스터 올려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 개장 전에 이렇게 야간에 15일날 보십시오라고 야간에 15일날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42,700원이죠. 근데 그거를 42,700원을 못 잡는다? 그리고 나서 46,000원대 본다? 아이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 1 플러스 1 99만원 할 때 함께 하셔서 이 수익을 잡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왜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를 나중에 무료로 올려드릴 때 이럴 때만 보냐고. 그렇게 했어도 그 다음 범위도 또 18일날 기준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로 개장 초부터 볼 수 있는 시초가가 여기 18일날 결국은 18일날 23%까지 강세를 띄죠. 이거 잘 보시면요. 초록 색깔 선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는 중립적인 위치. 12일날 빨간 색깔, 15일날 빨간 색깔, 18일날 빨간 색깔. 그리고 19일날은 안 되죠. 왜? 개장 초에 변동성 빠바방 터지고 나서 움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감의 거래량이 천만 주였어요. 응? 천만 주. 그럼 그 다음날 기준에 800만 주 잡아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600만 주 때뿐이 안 나왔어요. 결론은 800만 주 정도 터져야 되는데 600만 주.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미끄러져 버린 거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일동 제약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990만 주, 1000만 주 기준의 70%, 700만 주를 보시면 돼요. 근데 방송에서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800만 주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건 일동 제약의 이 등락 범위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잘 잡아내셨어야 옳다라는 거고, 개장 초에 빠방 치고 끝났잖아요. 빠방. 응?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뭐 2% 들어올리면 따라붙는다. 따라붙었더라도 다시 꺾이면 빠방 차익 실현. 난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럼 손절해야지. 명확히. 그리고 내일도 무조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띈다면, 그렇다면은 그때 돼서 재차 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거래량의 기준은 얼마? 7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7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지금 저 은봉에서 이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라고 한다면, 윤정도가 말씀드린 거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주봉상에, 일봉으로 보셔도 됩니다. 주봉상에 요 갭이, 예? 목표주가 설정 범위로 잡힌다면 6만 원 초반하고 6만 8천 원까지의 기준하고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700만 주입니다. 일동 제약. 그 다음에 이제 휴마지수도 보시면은 7월 8일 18,250원, 19,400원 쭉 있어요. 그런데 5월 달부터 해서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방송하면은 7월 4일, 또 그 이후에 7월 5, 6일, 뭐 7월 5일, 8일, 11일, 12일, 13, 14 쭉 변동성이 계속 나왔죠. 변동성이. 어제도 6.5%, 오늘도 9.6%. 다만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7월 5일부터 들어가 있어서, 7월 5일인가요? 11일인가요? 들어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에서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으로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5월 10일날 보시면 14,000원대, 그리고 7월 4일날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을 때가 16,000원대, 그리고 지금 뭐 24,000원대까지 빵빵빵빵빵빵빵빵 하고 치고 올라왔잖아요.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25,000원. 그럼 14,000원대부터 10,100원이, 11,000원이 올라간 건가요? 그럼 뭐 50% 가까이? 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변동률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불기둥 마스터님이 지속적으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추가적인 강세를 띄는데,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고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는데 단일과 매매 진입을 안 했어요. 나 좀 희한하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정도만 보실 수 있겠고요. 추세 매매 기준 정도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 설정을 하셔야 돼요. 1000만 주. 이 오늘 단기 매매 설정이 됐나요? 지정이? 볼까요? 오늘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우 뭐 저도 귀찮아서 계산을 일일이 안 합니다. 7월 5일날 지정이 됐고요. 그 가격 대비해서 쭉 올라왔는데 거래 일수를 두고 움직여서 그런가요? 해제가 되고 나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런 부분은 어떻게요? 증권사 콜센터 전화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담당 부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굳이 저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달달달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SPSP라는 종목입니다. 저 종목의 기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신규주기 때문에 또 공모가 대비해서 위로 올려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면 불교동 마스터님 도움, 매직계산기 올려주시고 나면 뭐 그런 도움 한번 내셔야 됩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 증권이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날려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를 짰는데 9시 24분에 7.38% 움직임 나올 때 근데 시가가 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 이후의 흐름이 불교동 마스터 계속 이제 올려주십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5만 5천원에서 6만 1,400원 10% 그게 19%대 강세이고 수익률이 10%대가 나온 거죠. 그리고 추가 22% 총 23%대까지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밀려요. 고점 형성하고 이렇게 밀려.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죠. 결론은요. 이런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으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HP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공모 가격이 2만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벌써 5만 6천 원. 고점이 6만 4천 원. 과도하죠. 성장성이 부각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반도체 육성법에 대한 육성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돼요. 그 부분에 뭐 엔비디아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다. 매수가 굉장히 강화됐다. 뭐 이런 내용들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IT주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히려 뭐 실적이 피크를 찍고 반도체 가격이 뭐 정점을 찍고 밀릴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요. 6월 말 7월 초에 바닥 찍고 지금 다 20% 수준 돌려놨어요.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또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전부 그런 기준점에서 좀 놓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이에요. 얘는 8천만 주 정도 기준 잡아야 돼요. 내일. 내일 들여다보시려면은 8천만 주. 예쁜궁디님이 10시 52분, 11시 28분에 올려주셨어요. 그죠? 라이브 방송창에 올려주셨는데 그거를 정확히 따지면 언제 기준이 되냐면 10시 50분이면 요자랑입니다. 요자랑. 앞전 고점 넘길 때 3,600원 수준 그리고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이렇게 내일 기준에 4천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합니다. 내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5천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이죠. 요잘하게 거래가 실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순식간에 실린 거지. 근데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 분들 뭐 예쁜 국민님 같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고 또 수익 범위가 발생된 거고 10% 정도 전량 꺾여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내일 거래가 4천만 주 이상 유지가 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된 흐름 그리고 이제 문난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런 수익 범위 문나님 것도 이거 올려드릴게요. 이 수익 범위가 결국은 어떤 거였다? 공부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야 저 수익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온 수익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휴림 로봇 같은 종목 소형주도 다 잡아내는 거고 수익금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극대형주에서 전부 수익금을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씩 극대형주에서 그냥 뭐 일동장 몰빵해가지고 한 방에 뭐 보름 만에 따블라고 그런 거는 3개월 이상 못 간다 그랬어요. 3개월 이상 못 갑니다. 이런 문나님의 이러한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죠. 그래야 실질적인 계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변동성 종목 매수 매도 사인 받아서 와, 내가 대박 내야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주력주 하이닉스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LG화 이런 쪽에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또 수익을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수익 내주지 않습니다. 이 상품 부분은 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올려드릴 거예요. 아, 뭐 오늘 신풍제약 장난이 아니었죠. 20% 수준의 변동성의 확장. 그 신풍제약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스스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풍제약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거냐 그걸 고민을 해보세요. 동영상은요 30분 이상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거 이제 동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전략을 한번 잡아보죠. 내일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과 내일 폭등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달라요. 왜? 거래가 터진다면은 그리고 양봉이라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거래가 둔화돼 버린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죠. 괜히 미련 갖고 붙으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풍제약의 기준에 뭐 오늘 변동성의 기준 19.93%. 오늘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내일의 기회가 또 있어요. 거래가 이제 막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관심이 증가해 있다는 거고 내일 한 번 더 거래가 터질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펀드멘털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봅니까 막말로? 응? 이런 종목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종목 살 거예요? 적자 투성이에 코로나19 때문에 주가만 폭등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범위나 이런 게 창출되어 있지도 않고 공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삼상 시험 계획에 대해서 영국 승인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국에서 승인해줬다는 의미 있다고? 아 주가는요 벌써 이미 많이 올랐는데 뭐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꿈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봉으로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조정폭이 어마어마한데도 여전히 고평가라는 인식이 잡혀요. 실적 대비.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기준에 누적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관심이 증가했는데 하루에 거래대금이 신풍제약이 2조 원씩 터지던 종목입니다. 2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회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만을 생각하고 대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기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장중에 이제 이런 전략을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걸 보여드렸어요. 오늘 한국파마의 일봉 차트입니다. 라고 그 한국파마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특히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억 천오백억 이제는 윤정도도 두 손을 들었어요. 거래대금이 원체 줄어서 2천억까지 확장시켜놨던 거래대금을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래량 그 교육자료에서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 많이 터질 때 기준에서는 작년 12월 8일 같은 경우에 1800억 이상 터져야 20위 안에 겨우 들어왔어요. 1800억 이상 터져야. 그리고 저것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 상승률상이고 이 거래대금 없네. 2000억 이상 터져도 20위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44조 4천억까지 거래대금이 증가했거든요.
4조 원대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가 넘어, 10배가. 10배 넘는 게 10배 수준까지 올라왔어, 거래대금이. 한국 파마의 이 변동성의 확장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하나도 없이 움직이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이제 뭐 조금씩 시장 관심을 받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캔들 크기가 작죠. 거래대금이 터져야 캔들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 거래대금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건 개별 매매. 이제부터 터지고 잠시 쉬고, 거래가 안 터지면 계속 밋밋하게다가 깨지는 거고요. 터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 파마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는 최소 거래량 부분이 350만 주, 400만 주가 실려야 돼요. 400만 주 정도. 응? 한국 파마는 400만 주 정도. 꼭 적어 놓으십시오. 어? 얼마? 400만 주. 400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돼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거래가 빵빵 하고 1000억에서 1500억 터진 다음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박셀바이오도 수요일날 볼 수 있느냐? 아,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얘는 시장 조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터져야 되겠어요? 얘도 1500억 터져야지. 1000억, 1500억이. 그럼 얼마? 최소 300만 주 터져야죠. 이거 이제 장중에 잘라놓은 거라 거래량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600만 주, 700만 주 터지지 않았나요? 그 박셀바이오는 거래량이 더 터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침 또 방송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80만 주가 터졌다 만약에. 그럼 68에 48, 500만 주 터져줘야지. 박셀바이오는 500만 주가 터져줘야 변동성이 확장이 나옵니다. 응? 그 기준점들을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잖아. 2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단 2022년 7월 19일부터는 1000억으로 잡는다. 왜 그럴까요? 18일날 거래대금이 1000억 넘는 게 14위였어요. 14위. 14위. 결론적으로 19일부터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잡는다. 이 지금 제가 이 원고에서 좀 방송 갖고 나갈 때 이걸 빼먹어서의 기준인데, 예를 들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오늘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17개 종목뿐이 없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거래대금이 SK바이오사이언스 한 종목이 하루에 8조씩 터졌어요.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런 게. 그런 게. 그런 거래대금이 나와야 전체 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상향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일단은 신풍제약 부분을 마저 다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군들의 이런 흐름들, 박셀바이오까지의 흐름, 그리고 신풍제약도 이렇게 장중입니다. 오전장이에요. 10시 기준이에요. 그때 당시에 31,650원 하고 있을 때 거래대금이 일단 이미 1000억을 넘겼다. 첫 번째 거래대금이다. 오래간만에. 들여다봐야 돼? 안 들여도 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꼬리가 다소 달렸지만 고점 대비 엄청나게 밀리고 끝났나요? 아,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내일장의 기준에 오늘 거래량의 80%의 기준을 잡고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그 기준 거래량의 10%, 20%, 30%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를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9시, 10시 14분에 13.28%, 37,000원에 1조 이상짜리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고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15%까지가 31,400원이었거든요. 오늘 기준에. 거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장중에 3,300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손절인 거고, 되돌릴 때 다시 31,000원 수준의 재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일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이, 요 종목이 요게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7,450원 이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방송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떤 종목일까요? 37,450원. 37,450원. 이게 뭘까요? 거래량 40만 주에 모르겠다. 하여간에 이게 지금 거래량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빼놓고 5분봉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5분봉의 기준, 1분봉하고 5분봉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기준에서 신풍제약의 경우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차 강세로 전환이 돼서 마감됐죠. 그죠? 내일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장중 고점 찍고 눌려줬을 때 저점 대비 동락 범위 이런 부분도 설정하고 주봉에서 거래량이 이번 주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거래량이 되죠. 20MA 넘기죠. 기가 막힌 자리가 돼요. 기술적으로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강세를 띄는. 그래서 주봉의 개별대한 목표주가로는 35,000원 개별대한 목표주가로는 그 정도는 높여놓지 않을까요? 올려놓는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렇게 해서 돌파갭, 급진갭 이런 부분들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이거 어디에도 없다 그랬죠? 윤정두만의 노하우 이런 자료들 같이 올려드린 거니까 같이 보세요. 남채정훈님께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의 개별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35,000원이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동영상 교육을 해드린 거고 주봉 기준에서도 그러면 이런 내용들의 장학형에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올려드렸는데 응?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도 해석을 해드렸고 그 신풍제약의 600만 주의 거래량 곱하기 80%면은 480만 주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동영상이 장중에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죠. 보시면 공지사항에 응? 동영상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을 42분을 녹화해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밋밋하지 않느냐. 내일 또 보실 수 있고 내일도 만약에 못 올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의 종목을 잡아가시면 결코 실패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해졌죠. 결론은요. 지금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반 회원님들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다 누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뭐가 뭐 되겠어요? 신풍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고 장중에 에코프로 녹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칠게요. 에코프로 보시면은 75,700원에 5% 7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7,500원, 8만원, 77,200원, 18일날 77,600원, 오늘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14일에도 좀 더 저점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82,000원이 뭐예요? 그 전에 편입이죠. 왜냐하면 동시효과의 1% 마이너스로 출발했거든요. 응? 결론적으로 82,000원에 벌써 주가가 뭐 한 4-5% 떠서 움직였을 때 그때 보신 분들 6% 뭐 이렇게 떠서 움직였을 때 보신 분들은 오히려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불기둥 그다음에 매직 마스터 방에 계신 분들은 옮겨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나는 직장 다녀요. 나는 뭐 사업을 해요. 그러시니까 VVIP 방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야간에 녹화 방송해 놓은 것도 들여다보시고 에코프로처럼 변동성이 바로 나온 종목도 있지만 바로 안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 똑같이 오픈해 드려요. 편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라이브 방송 보시고 라이브 방송에 올라온 영상 보시고 아 이래서 편입하는구나 라고 설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VVIP 방은 완벽하게 다르죠. 장중에 실시간 매매 막 그냥 뭐 일동제약 박셀바이오 이게 개념이 아니고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짬내서 잠깐 들어와서 들어보실 수 있는 거고, 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14일, 15일, 또 19일, 18일날 룰림목에서 우리는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에코프로입니다. 14일에 200만 주 기준거리량, 14일 17시 44분에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 15일 개장 전에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 18일 개장 전에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 18일 야간교육, 어제 야간교육에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 오늘 개장 전에 방송화면에서 기준거리량 200만 주의 에코프로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올려드렸죠. 장초에 개장 전에 에코프로 200만 주 오픈해드렸죠. 에코프로의 그 분기 실적 위치가 이것도 잘못 잡혀져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정을 해드릴게요.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장중에 제가 내일 수정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연간 실적의 기준에 영업이익 3천억을 예상했는데 분기에 1700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누적으로는 얼마예요? 1900억이 벌써 이미 2200억이 결론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나와줌으로써 7월 13일날 장 끝나고 나왔거든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그러고 나서 눌림목 받고 그러고 나서 폭등 아닙니까? 이거를 왜 못 잡습니까? 이거를 저는 못 잡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얘도 똑같아요. 동영상 전략을 그대로 올려드렸고 오늘 장중에 84,000원일 때 차트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84,000원일 때 차트 만들어드리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 때만 들여다보셨어도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 9만원까지의 수익 기준이 잡힙니다. 9만원까지 수익 기준이면은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2조를 넘기는 시가총액 코스닥 13위짜리에서 이런 종목에서 9만원까지의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유료 말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채팅방에 다 올려드리고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그 교육 범위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9만원을 형성해주면서 추가 수익까지 또 비중까지 월등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준 거죠. 저걸 왜 놓칩니까? 저걸 왜 놓쳐요? 30분 봉이잖아요. 동영상까지 30분 이상을 녹화를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요 동영상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우 다 올랐어. 다 오르기는요. 지금 이게 지금 다 오르는 흐름이라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 화면을 누가 저런 설명을 해주겠어. 그냥 얘 실적 좋아요. 그리고 끝나겠지. 지주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다소 애매합니다. 사실은.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의 기준이 아니고 왜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부분 그 해석을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매직 계산기는 뭐 장중에 올려드리는 거 그냥 멋부리려고 올려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걸 왜 여러분들 걸로 못 만드냐 이거예요. 자 좋습니다. 뭐 어찌됐건 뭔가 어찌됐건 지금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수익 범위를 에코프로에서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습니다.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을 설정하십시오. 200만 주라고 말씀드려요. 200만 주의 기준거리량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의 양봉이 형성되는지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유입되는지 그 부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신청을 하세요.
구독 알람 신청을.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 벌써 몇 번째예요? 18일 날 개장 초에 올려드리고 9시 17분에 전부 올려드리고 15일 날 9시 17분에 그러면 15일 날 편집해서 월화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하트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에코프로 장중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장중에 이거 다 녹화해서 이걸 뭐 그 제가 뭐 삶아 먹으려고 녹화했을까? 다 올려드렸잖아요. 왜 구독 알람 신청 안 하셔도 놓치시냐고. 응? 이 흐름들을 상승인터 확인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죠. 이 정리해놓은 게. 이거 시중에서 밑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어디서 편입하는지의 내용까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상승 유례 기준 따블이에요. 따블. 그러나서 다시 월봉 기준에서의 저 흐름. 이걸 놓치실 겁니까? 응? 이거를 이 흐름을 15일, 19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이걸 왜 놓칠까요? 기준. 응? 이제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입니다. 응? 이 종목의 기준이 뭘까요? 이 종목의 기준이 아까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종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차분히 배우세요. 매일매일 무료로 무료 방송 듣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내용을 듣고 배우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수익이 목적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손실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그죠? 오늘도 손실이 나는 왜 내 종목만 못 가 이러신 분들 100% 많아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뭐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찾아오셔서 2022년 VOD 보시면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거를 캔들 8강을 진행을 합니다. 캔들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고급형 캔들 10강까지 삼성전환들까지 포함해서 실전 돌파 분석, 이동평균선의 그램별의 매매 법칙 그것까지 해서 이동평균선 기준에 7강을 해드려요. 그럼 이동평균선 이거 웃기고 있어. 아이고 여러분들이 더 웃깁니다.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1시간에 200만원씩 받고 1시간만 하나? 10시간 패키지로 해가지고 들어가도 가기 싫어 귀찮아서 안 가는 윤정도인데 그 노하우를 이렇게 해서 25강에 다 넣어드렸다? 거래량 거래대금 필살기까지? 이게 154만원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쿠팡에서도. 근데 VIP 1개월을 같이 포함해서 드려요. 2400포인트 넘기면 10% 가격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165만원으로. 응? 10%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하여간에 2400 넘기면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원금 회복이 목표 쓰잖아요. 원금 회복이. 응?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지금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당장이라도 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에서 이틀 만에 10% 급등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 원금 좀 회복해보자. 한국 비엔식은 일동제약이건 그거 불나방처럼 분나방처럼 쫓아다녀봐야 결국은 개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그렇잖아요. 그죠? 자, 저 별표 쳐져 있는 그 종목군들 기아입니다. 그죠? 기아의 경우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기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윤정도의 해석이에요. 그냥 실적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기아의 그 흐름은요. 어찌됐든 기아는 시장에서 원화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띠면은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차화정 릴리 때 엔화가 초강세를 띄었을 때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냈고 엔화가 약세를 띄게 되면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엔화가 초약세면은 무너져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2020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의 기아 정의선 회장은 빠르게 움직여서 전기차, 수소차 그전에도 개발하고 있던 거에 더 박차를 가하죠. 왜? 미국의 정책이 이제 친환경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일본 차와의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서의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동차 부분에 지금 실적 범위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그리고 주가가 강세를 띄었을 때 시장에서 매출이 아주 긍정적이었을 때 그때 실적이 워낙 뛰어났을 때 인도라든가 동유럽 쪽 이런 쪽의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기아의 경우는 현대차의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결론은 주가가 밀린 게 없어요. 시장이 고점 대비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별 소형주 잡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없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화됩니다. 왜? 실적 처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봤더니 밝았지도 않게 시장 밀리는데 안 깨졌으니까 시장 오르면 얘는 깨진다. 정신나간 것 어디서 그렇게 배워온 아우 그게 전문가라고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냐고. 기아입니다. 하이닉스 기아 세 번째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고 오늘 또 두들겨 맞았어요. 애플 때문에. 이거는 편입이에요. 지금 실적이요. 애플발 영향 애플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향후에 감축 긴축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인데 순이익 1조에서 1000억에서 1조를 넘겨놓은 상태예요. 컨센서스 계속 상향입니다. 애플이 정점을 찍는다? 반도체가 정점을 또 찍고 나머지가 정점을 찍는다? 그럼 전체가 다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군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기준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실적이 다시 전망이 월등해지는 종목 업종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전기 대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애플이랑 똑같아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향후 전망치를 긴축으로 잡아놨더니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근데 그게 저 바닥이에요. 그날이 바닥입니다. 애플도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선물 굉장히 강하고. LG이노텍의 이 실적 부분, 컨센서스 상향 부분, 그리고 LG이노텍이 솔직히 약세예요? 아니죠.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도 아까 보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강세, 이 갭만 메꾸지 않는다면 얘는 그 추세의 강화를 이어갑니다. 완전 대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에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대처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물 가져갑니다. 세 번째 기준, 네 번째 기준이 한국항공우주예요. 어제도 개장 전에, 오늘도 개장 전에, 내일도 개장 전에 한국항공우주. 12월 21일 이후에 7월 1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순 매집,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매집 3입니다. 14% 수준의 매집. 그렇게 돼서 매집률 1입니다. 이런 종목을 놓친다? 이런 종목을 버린다? 이런 종목을 안 갖고 간다?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5천 원 정도 돼요.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5천 원. 어마어마하죠. 프리미엄이 없어요. 14% 매집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없어. 뭐가 무서워요? 편입했는데 밀리면? 추가 편입이지. 연봉입니다.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다고. 연봉이에요. 정책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집이 들어오는 거겠죠. 어떤 정책?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란 말이에요. 지금 기준에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의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진돼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 방산업체의 기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혜,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각국의 지출이 증가하는 상태에서의 폴란드와의 수주계약 부분의 논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그 비행기에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장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인원이 적게 참여하시더라도 능동적인 모습은 보여줘야죠. 1111 나는 1등이다. 1111 한번 가시죠. 1111 한번 가시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 기준 전화하십시오.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고 VVIP 방에서 수익을 내십시오. 1111 장중 에코프로의 전략을 어떻게 잡았는지 에코프로 전략도 한번 우리가 같이 놓고 볼 거고요. 시황도 또 들여다볼 겁니다. 1111 한번 가시죠. 1111